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파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파수는 일단 우리 네. 영웅문을 보면은 증거금 100%짜리 기업인데 네네. 역시 실적이 적자에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모양이죠. 네네. 예. 자, 회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파수, 파수닷컴. 네, 맞습니다. 예. 네. 뭔 회사입니까? 예, 일단 그 기존의 파수닷컴이 올해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파수로 바뀌었고 그 주요 사업은 일단 그 정보 보안 쪽에서 데이터 보안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그 데이터 보안 이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제품으로는 동사가 그 데이터 보안 쪽에서는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이라는 그 데이터 보안 제품을 가지고 있고 문서 보안 솔루션인 그 랩소디라는 제품을 그 데이터 보안 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그 스페로우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인 그 어널리틱 DID라는 그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보안이 44%,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15%, 그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가 한 25%, 정보보호 컨설팅이 한 15%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그 주력 제품인 데이터 보안 쪽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도비는 당연히 글로벌 업체이기 때문에 워낙 경쟁 그 점유율이 높은데 그 글로벌 업체를 제외하고 나서는 파수가 그래도 글로벌 측면에서 한 5%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이 비중은 그 DRM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요즘에 보면은 네. 기업체들 이야기할 때 네. 코로나19하고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맞습니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파수 같은 그 기업은 코로나19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네. 되나요? 그 코로나19의 수혜주들이 많은데 정보 보안 업체 쪽에서는 파수가 최대 수혜주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사의 그 주요 그 주력 제품이 일단 데이터 보안 쪽입니다. 데이터 보안 쪽이 지금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확산이 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기업들이 지금 현재도 코로나19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VPN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안을 하고 있는데 이 VPN은 그 보안의 한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대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한층 강화된 보안을 좀 더 그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고 이와 관련된 동사의 제품이 그 랩소디나 문서 보안 솔루션인 랩소디나 아니면 파수 엔터프라이즈 DRM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그 VPN보다는 보안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VPN은 뭐예요? VPN이 이게 보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외부로부터 이 바이러스를 침입을 방지해주는 방화벽 같은 그러면 그 VPN은 바이러스 프로텍트 네. 뭐 네트워크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VPN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침입 시 대응 속도가 느리고 그다음에 보안을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 침입의 보안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동사의 제품에 대한 지금 기업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원격이나 아니면 재택근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좀 이번 계기로 좀 바뀐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좀 더 과거보다는 물론 코로나 지금 상황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과거보다는 확산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같이 모여 있을 때는 그 회사만 좀 방화벽을 좀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집으로 막 저기 떨어져 있으면 이제 예. 그런 거에 대한 보안 요구가 더 커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에 대한 니즈가 좀 커지다고 보니까 동사 제품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그 네. 이 내용 중에 이제 데이터 3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 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네.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제 파수는 거기서 네. 어떻게 저기 수혜를 받게 되는 건지도 좀 알고 싶어요. 그 데이터 산법 중에 그 파수랑 연관된 그 이번 통과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를 소위 얘기한 개인정보를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를 그 활용을 할 때는 무조건 그 가명 처리를 이용을 해서 비식별화를 시키면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이 동사가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금 국책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글로벌한 제품으로도 지금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올해 1월에 법안이 통과가 됐고 8월부터 시행령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일반 그 데이터를 개인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동사의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관련 기술이 있는 업체들은 자체 기술을 이용을 하겠지만 없는 업체들은 이제 솔루션을 사서 써야 되는데 동사가 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이 시장에서는 선두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물론 경쟁사들도 이러한 제품들을 출시를 했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지금 현재 그 과기부 빅데이터 지원 과제에 동사가 선정이 됨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 향으로 지금 매출이 올해부터 발생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시행령이 아직도 시행령은 8월에 예정이 돼 있고 올해 법안이 통과된 거여서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이쪽 시장이 좀 개화가 되면서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저기 잘 돼야 되는데 근데 데이터 산법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조금 훼손되는 부분들은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그 이 비식별화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이 있다면 그걸 이제 아스테릭스로 다 표시한다든지 약간 그런 모든 개인정보를 오픈을 안 하고 일부는 그 비식별화를 시켜가지고 누가 예를 들면 이름이 뭐 세 글자면 두 글자를 가리고 뭐 한 글자만 오픈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건데 강땡땡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적용되는 솔루션이 동사의 그 비식별화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이기 때문에 동사 그 이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들로부터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 그래서 얼마를 벌게 될 것이냐 하는 건데. 그 작년에 적자가 난 이유는 무엇이고 올해는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작년 같은 경우 실적 리뷰를 드리면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 354억 원으로 YOY 9.9% 성장을 한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적자 전환의 가장 큰 요인은 일단 무형자산 상각 관련 이슈가 생기면서 상각비 처리를 상각비용이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동사가 미국 법인이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 법인에서 매년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적자를 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법인 관련 그 인건비가 인건 인력 채용을 많이 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 미국 법인에서 한 20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인데 일단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데이터 보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그 비식별화 솔루션 신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405억 원으로 YOY 14.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익단에서 큰 폭의 개선이 되는 이유는 그 일단 동사가 매출이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도 있겠지만 그 작년에 발생했던 미국 법인 그 인건비 증가가 올해 그 데이터 보안 쪽에서 미국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약간 BEP 수준 가까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적자 폭이 미국 법인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동사가 그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이익단은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보안이 작년에 한 250억 원 정도 기록을 하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 성장한 270억 원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80억 원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한 20% 성장한 95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20억 원으로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외형 성장과 동시에 수익성 개선까지 좀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뭐 국내에서는 네. 이 파수하고 비슷한 적이 네. 그 이 사업을 하는 네. 회사도 있어요? 그 데이터 보안 쪽에서는 좀 경 그 딱히 그러니까 비상장사들은 있는데 상장사 중에는 딱히 말씀드릴 데가 없고요. 그리고 비식별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상사 뭐 휴네시온이나 아니면은 그 나무기술 뭐 이런 업체들 이런 보안 관련 업체들이 지금 다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사가 가장 좀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것도 뭐 사실 뭐 특화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진입 장벽이 네.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아, 네. 높진 않는데 이게 그래도 약간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안 업체들의 매출을 보시면은 주로 공공기관향 매출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매출 비중이 높은데 그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공공기관 국책과제를 2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쌓아왔기 때문에 타 업체들보다는 약간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 공공기관 비중이 올해는 좀 낮아짐과 동시에 그 민간기업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민간기업도 그 재택이나 원격근무 관련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그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도 그 물론 정부도 이에 관련한 수요가 있지만 민간 데이터를 개인정보 데이터를 뭐 많이 가지고 있는 뭐 플랫폼 업체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업체들 향으로 민간기업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 비중이 좀 다각화된다는 측면에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